정거장 책임자 노릇도 정말 쉽지 않겠어. 군단이 떠나자마자 헛소문이 퍼지다니. 그 말이 뭐더라? 외부의 적보단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였나? 헤르타 문화가 그래. 그럴리가? 어쨌든 이건 곤란한 상황이잖아. 이 일에 관여하려고? 우리와 무관한 소문이지만 아스타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 모르는 척하는 것도 무명객답지 않지. 이런 일을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사람들은 재미만 원하고 진실에는 관심이 없거든. 진상은 밝힐 필요 없이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만 하면 돼. 헛소문을 반박하기보다는 소문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우주정거장의 가십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친구가 있어. 일단 내 이야기는 아니고 가십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니야. 그 친구는 모르는 게 없어. 너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걸? 이 시간이면 보자. 분명히 밖에서 농땡이 치고 있을 거야. 본명은 모르지만 별명은 알아. 가십 헌터. 농땡이 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가십 헌터는 여기 없나? 소문이 퍼지고 있어. 일단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자. 그래서 가십 헌터한테 건진 소스라도 있어? 정거장 책임자가 정말 부정을 저지른 거야? 제보자는 누군데? 어?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야? 휴대폰 보다가 바로 달려왔어. 쉬는 것보다 가십거리가 더 재밌잖아. 근데 아침 내내 가십 헌터는 안 보이더라고. 쉬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게 어때? 그러자.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너 연구원들이 긴급수술 준비하라고 안 불렀어? 안 불렀는데? 겨우 몰래 빠져나온 건데 이게 뭔 우연이람. 2분 전에 단체 메시지를 받았는데 누가 특수분석실에 갇혔대. 지금 방위과가 모든 출입구역을 봉쇄했어. 특수분석실? 그럼 가시펀터 파멜라도 어쩌면? 그럴지도. 어쩐지 이 시간인데도 빈둥거리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 특수분석실 부근의 통로는 봉쇄되어 관계자외 접근 금지입니다. 전방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아를란 대장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꼭 가시겠다면 안전에 유의하세요. 당신은 아를란 대장의 친구? 파멜라? 어디 보자. 구조대원 명단에 이름이 있네요. 아를란 대장의 부탁을 받고 조사하러 오셨나요? 마침 잘 오셨어요. 새로 알아낸 게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흔적. 우주정거장에 열계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도 헛소문은 아니었어요. 원인은 제 알 바 아니고 제가 아는 건 괴물이 이곳의 전원설비를 파괴했다는 것. 그뿐이죠. 지금은 승강기가 멈춰서 밑에 갇힌 사람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갑작스런 상황이라 방위과의 지원이 아직 오는 중이라서요.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 일단 입구를 막고 괴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강 캐빈에 백업 전원이 많은데 아마 건너편에 있을 겁니다. 전력이 회복되기만 하면 승강기를 재가동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갈 수 있어요. 어때요? 백업 전원을 찾으셨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충분하네요. 승강기를 운행해 볼 테니 잠시 기다리세요. 자, 이제 내려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잠깐, 승강기가 내려왔어! 저기, 파멜라를 놓쳤어요. 근데 거긴 무서운 괴물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부탁드려요. 파멜라를 구해주세요. 저흰 알아서 승강기를 타고 갈게요. 부탁드려요! 뭐야! 아, 나 죽네. 너 왜 이제서야 오는 거야? 맞아,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사람이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 네가 왜 왔는지도 알고 있는걸? 흥, 헤르클라스의 안다니 똥파리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헤르타 씨의 팬클럽을 헤르클라스라고 해. 나는 장사꾼이야. 장사꾼에겐 룰이 있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걸로는 부족해. 내 목숨값은 얼마 안 하거든.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난 말이야 딱히 취미도 없고 해서 시시콜콜한 가십 듣는 걸 좋아해. 그리고 어떤 과학자를 엄청 존경하지. 뭐더라? 듣기로는 네가 은하열차 녀석들과 괴물을 잡으러 다니는 사이라던데. 엄청나! 난 히메코 언니같이 미모와 지혜를 겸비하고 우아하면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는 과학자가 좋더라. 그러니까 히메코 언니의 고화질 정면 미소샷 좀 구해달라고. 내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100만 볼트 살인 미소 말이야. 난 너처럼 젊고 유능한 용사가 좋아. 초설정 미녀의 후광이 비치는 히메코 언니 사진을 안다니 똥파리 리차드의 비밀과 바꾸는 거야. 사진은 손에 넣으면 바로 보내줘. 받으면 바로 알려줄게. 내가 장사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거든. 가시펀터는 찾았어? 뭐라고 그러니? 뭔가 좀 이상한데? 친구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이 친구는 만나지 않아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이야. 됐어. 고작 사진 한 장인데 뭘. 난 신경 안 써. 필요하면 찍어가. 어디 봐봐. 솜씨 좋은걸? 뭐야? 뭘 찍었는데? 뭘 그렇게 놀라? 의심스러운걸? 네가 올지 몰랐어. 요새 바쁘다면서? 맞아요. 군단이 이제 막 퇴각했고 우주정거장은 다시 엉망이 됐죠. 복구 작업이 진척되나 싶었는데 최근 또 일부의 열계화 현상이 발견됐어요. 스텔라론이 활성화됐네. 올 것이 왔어. 열계화에 대해 헤르타 씨는 뭐래? 헤르타님의 성격 잘 아시잖아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손 놓고 계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히메코 씨와 상의해봐야겠어요. 열계에 대한 거라면 전문가시잖아요. 언제든지. 전 이만 가볼게요.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암호키를 누군가 가져가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이거일지도 몰라. 서둘러야겠어. 가십 헌터가 설명한 특징과는 맞지 않아. 분명 검은 태안경에 옆가르마를 탄... 누구시죠? 누구시죠? 오, 꽤 하는데. 내 정체를 알아내다니. 아스타의 횡령꾼으로 온 거야?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너도 어지간히 가십에 관심이 많나 보네. 이해 못하겠어. 가십거리 따위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니. 그럴 힘으로 연구에 매진하면 얼마나 좋아.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헤르타님도 분명 기뻐하실 텐데. 암호키라니? 케케메군 소설에 빠져있나 봐? 이 우주 정거장에 금고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상속자 같은 건 없어. 그런 소설을 읽을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고. 알겠어? 됐다. 그렇게 특종이 좋아? 난 한부 준비해뒀으니까 이건 너 줄게. 보면 나 안다니 똥파리가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닌걸 알겠지. 이 서류야. 그 구매 계약서의 수치인 란을 잘 보라고. 그게 바로 내가 말한 결정적인 증거지. 물론이지. 가설을 무슨 배짱으로 폭로하겠어. 며칠 전에 말이야, 택배를 찾으러 갔는데 프론트에 아스타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 몇 장이 있더라고. 방위과 대장 아렐라는 그 서류를 보고는 황급히 가버리더군. 녀석이 아스타의 측근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슬쩍 가서 봤더니 세상에,
개인 명의로 우주 정거장 장비를 구입했더라니까. 나한테 딱 걸린 거지. 꼭 떠먹여줘야 알겠어? 우주 정거장에는 재무 절차가 있어. 뭘 구입하든 그것이 우주 정거장 소유라면 무조건 법인 계좌로 컴퍼니의 예산을 써야 해. 근데 아스터는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불했으니? 이게 바로 공금 횡령이지. 아, 실망스럽고도 안타까워. 헤르타님이 직접 발탁한 그 순수해 보이던 아가씨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니.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소머리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니까. 그렇게 큰 돈이 있다고? 무슨 집안 출신인데? 플레밍의 친딸이라도 되나? 아, 자, 특종을 알았으니 이제 귀찮게 하지마. 헤르타님한테 제보 편지를 써야 해서 바쁘다고. 괜히 놀랐네. 하지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쉬워도 진실을 밝히는 건 어렵지. 역시 아스타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돈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낭비라는 거야? 컴퍼니의 예산은 빠듯하고 절차도 오래 걸리잖아. 내 신청서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라고. 군단의 습격으로 얼마나 많은 장비와 배관이 망가졌는지 알아? 내 돈을 들여서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당장 내 암호키 내놔. 안 됩니다. 너 누가 내 돈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래? 아가씨가요. 내가 그러긴 했지만 이번 건 돈 낭비가 아니라고. 낭비가 아니라뇨. 전에 구매한 그 파인디라는 탐지기 군단에 침입 당시 분실되지 않았습니까? 재고를 확인하고 다시 배송해달라면 될 걸 새로 주문하셨죠. 게다가 저번에 그 우주선도. 오해하지 마. 주문하기는 했지만 재고가 모자라서 못 샀어. 저번 같은 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거장의 방비를 강화하고 싶었거든. 어쨌든 못 샀으니까 낭비한 게 아니잖아. 근데 무슨 일로 왔어? 시끄럽고 본론이나 말해. 그러니까 넌 리차드가 내 암호키를 훔쳤다고 생각한 거야? 소문을 퍼뜨린 게 그 사람이었구나. 본인 캐릭터랑 잘 맞네.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인데? 그 일은 제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그래, 얼른 가봐. 잠깐! 암호키는 줘야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죠. 암호키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요. 열차 이쪽에 망원경을 설치하면 더 짧은 파장을 관측할 수 있을 거야. 방향감각도 괜찮고. 그동안 머리를 쥐어짜도 안 되던 게 열차에 오르자마자 줄줄이 사탕처럼 떠오르더라니까. 영감이란 참 사람을 괴롭히는 요물이야. 이 논문은 열차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인터뷰에도 응해주고 자료도 많이 제공해줘. 그게 뭐가 중요해? 맞는 말이야. 전에도 열차에 와봤지만 너랑 함께하는 건 처음이니까 기대돼.